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29살의 시어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챕터 9,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영상은 챕터 10이 아니라 사실 뭐 챕터 9.5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쯤에서 소개시켜 드려야 될 애는 아닌데 원래 뭐 챕터 1이나 2 정도에서 소개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늦막히 이 포인터를 배우고 난 지금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scanf 함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는 이 scanf 함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일단은 이 단어 하나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소통. 뭐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이 컴퓨터에서는 이 주고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통신의 기본이죠. 이 송신이 있으면은 수신이 있어야 돼요. give and take, 그죠? 이 카톡을 보냈으면은 이 답장도 오고, 만약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삐빅! 정상 컴공이죠.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뭐 입력과 출력, 뭐 입력 장치가 뭐니 뭐 출력 장치가 뭐니 뭐 배우셨던 기억이 스물스물 나시죠? 여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컴퓨터가 있다면은 컴퓨터 이 입력 장치는 내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들이었어요. 뭐 키보드로도 입력하고 마우스로도 클릭 입력을 하죠. 그리고 이 출력 장치는 나에게 보여주는 장치죠. 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걸로 입력을 했다면은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나한테 출력해주는 거예요. 뭐 모니터 같은 걸로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시어너도 똑같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이 스탠다드 스트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스탠다드한 스트림, 이 스트림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 급류, 물살을 뜻하는데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급류를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스트림이 데이터가 오고 간다면은 여기다가 ing만 붙이면은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방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이 스트림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은 이 데이터가 오고 가는 통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스탠다드 스트림은 뭐 시어너를 포함해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이제 사용되는 개념인데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든 뭐 프로그래밍을 하든 뭐 통신할 수 있는 채널 3개는 열어놓자라는 거죠. 여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세 개의 스트림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스탠다드 인풋 채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통로는 스탠다드 아웃 채널. 그리고 세 번째 스트림은 이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오류에 대처하기 위한 이 로깅 데이터 같은 걸 주고받는 채널인데 이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므로 이번 챕터에서는 뭐 이런 애는 뭐 잘 모르겠고 저희가 여태껏 같이 해봤던 이 시어너에 적용되는 이 스탠다드 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 인풋과 스탠다드 아웃풋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 스탠다드 인풋은 이 프로그램이 입력을 받는 채널, 이 스탠다드 아웃풋은 이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스탠다드 아웃 채널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저희가 이 시어너에서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헬로우 월드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리턴 빵. 그리고 컴파일을 해본다면은 이 헬로우 월드라는 문자가 이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채널에 이 헬로우 월드라는 글자열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이 스탠다드 아웃 채널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런 문자열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 검정색 창으로 이 프로그램과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이 스탠다드 아웃 채널로 이 검정색 이 못생긴 화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 스탠다드 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어너에게 무언가를 입력해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시어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무언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배울 스탠다드 인풋 함수, scanf 함수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사실 이 scanf 함수는 맨 처음에 저희가 배운 이 printf 함수와 단짝이에요. 항상 이 둘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단짝이에요. 이 printf가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하는 함수라면은 이 scanf가 스탠다드 인으로 값을 받는 함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scanf를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건이님, 이거 scanf 뭐 누가 만들어 놓은 함수 같은데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뭐 포함 안 시켜도 되나요? 하실 텐데 얘는 printf와 아주 단짝 같은 함수라서 저희가 맨날 선언하는 이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보시면은 스탠다드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이 이름을 다시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 스탠다드 스트림을 이용한 이 통신을 도와주는 함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스탠다드 인으로 프로그램에게 한번 데이터를 넣어줘 볼게요. 일단 이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은 유저에게 입력을 받는 이 스탠다드 인풋 함수이기 때문에 이 입력받을 값의 데이터 타입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유저에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유저에게 인티저 타입의 이 정수 형식의 숫자 하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티저 보관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트 박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같이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유저한테 이 인티저 타입을 입력을 받고 그 값을 박스에 담아서 보관한 다음에 그대로 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박스도 만들었고 한번 받아볼게요. 이 스캔F를 어떻게 쓰느냐? 프린트F랑 사용 방법이 비슷합니다. 쌍따옴표 나는 정수형 타입을 받을 거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아 얘는 박스에 보관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린트F랑 똑같아요. 프린트F 때도 나는 정수형 타입을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거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는 스탠다드 인으로 유저한테 숫자를 받고 그거를 그대로 출력을 할 겁니다. 프린트F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뭐 당신의 키는 박스에 있는 인티저 값입니다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 유저 친구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받은 다음에 사실은 그것은 당신의 키였습니다 라고 놀리는 프로그램인 거죠. 아주 뭐 골탕을 먹일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뭐 50이라고 입력을 한다면은 야 너 키 50cm구나 라고 하면서 뭐 놀릴 생각에 아주 뭐 벌써부터 뭐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아 뭐 요거는 뭐 지우고 컴파일 검정색 화면이 하나 떴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헬로우 월드만 나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아마 제 입력을 기다리고 있나봐요.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써지는 게 보이죠? 입력을 받길 기다리고 있나봐요. 근데 그 전에 이 프로그램이 너무 못생겼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바꾸어 볼게요. 이 스캔F 이전에 안내 글을 하나 작성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서 스캔F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오 이제 제가 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저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야 이제 조금 그럴싸해졌죠? 제가 입력한 글자열이 나오고 저한테 무슨 숫자를 받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겸 뭐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키로 대답할 걸 저는 알고 있죠. 뭐 사실 이게 뭐 제 키는 아닌데 뭐 요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제가 뭐 이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실제 제 키랑 뭐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갈게요. 이거 뭐죠? 분명히 제가 키를 입력을 하면은 이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리턴이 0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도 않고 이상한 값으로 리턴이 됐다고 나옵니다. 무언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코니님 뭐죠? 뭐 이거 뭐 스캔F 뭐 자객 아닙니까? 하실 텐데 바로 이 에러에 제가 왜 이 printf의 단짝인 함수 아주 기본적인 함수를 굳이 제가 포인터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 값을 받은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박스라는 인티저 하나를 만들었어요. 인티저 타입의 변수가 들어갈 보관함을 만든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를 잠깐 지워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박스에 5라는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본다면은 이 박스에 있는 5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뜻은 단순히 박스라고 입력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 박스 안에 주소의 값을 프린트하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스캔F에 박스라고 입력을 한다는 거는 이 박스, 이 저장 공간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저장 공간 안에 값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희는 이 보관함을 줘야 되는데 이 보관함 안에 있는 값을 주고 있었어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보관함에 있는 값이 아니라 이 보관함 자체를 넘겨줘야 되겠죠? 이 보관함을 준다는 거는 이 보관함까지 찾아올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스캔F 함수에 보관함을 건네줄 때 이 변수에 주소를 줘야 합니다. 이 앰펄샌드 사인 이전에 포인터 영상에서 같이 알아봤죠. 이 scanf 함수는 변수에 주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앰펄샌드 사인 주소를 같이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scanf 함수를 배울 때 일단 포인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앰펄샌드 사인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붙이고 봐라 라고만 학습을 받으니까 이 무언가를 이 모르고 넘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앰펄샌드를 넣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 실행이 됐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저는 뭐 유클리드 기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각을 모두 더한 값 이 180이라는 숫자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당신의 키는 180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숫자 입력했는데 제 키가 뭐 180이 돼버렸네요. 물론 뭐 이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네요. 이 스탠다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동작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프로그램과 뭐 대화하는 느낌도 들고 무언가 이제 뭐 프로그램 다워지기 시작하죠. 또 저희가 여기서 뭐 인티저 타입으로 값을 받았는데 얘가 뭐 캐릭터 타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받을 때 뭐 C로 받아야겠죠. 뭐 컴파일에서 A를 입력을 하면은 97이 나오죠. 얘는 저희가 출력도 인티저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C로 하면은 당연히 A를 누르면은 A가 출력이 되겠죠. 이 컴퓨터에 이 ASCII 코드라는 게 있는데 각 알파벳은 얘를 담당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문자 A는 97을 담당하죠. 그래서 저희가 A를 인티저로 프린트했을 때 97이 나온 거죠. 또한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 플롯 타입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의 타입이죠. F로 받고 F로 프린트를 한다면은 뭐 180.5라고 한다면은 180.5 빵빵빵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타입으로도 scanf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문자열 타입인 스트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어레이 타입인 스트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릭터 어레이에 이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천천히 집중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scanf는 값이 아니라 보관함의 주소를 넘겨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레이의 값은 이렇게 인덱스를 입력을 함으로써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세 번째 0, 1, 2 세 번째 캐릭터인 L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저희가 이 어레이의 값을 인덱싱을 하려면은 이 어레이에 인덱스를 넣어줘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어레이가 포인트랑 연관이 된다면은 이 어레이 앞에 애스터리스크를 붙이게 된다면은 이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h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캐릭터 어레이 자체는 이 어딘가에 만들어진 문자열이 있다면은 그 시작 주소 그 보관함의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앰퍼샌드 없이 이 어레이의 이름만 입력을 해도 이미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얘나 똑같은 뜻이에요. 이 어레이 시작점의 주소 혹은 어레이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의 주소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어떤 거로 하든 무관합니다. 한번 위에 버전으로 프린터를 한번 해볼게요. scanf는 유저한테 입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 입력한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쁘게 결과값이라고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hello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한다면은 결과값 hello 잘 받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럼 밑에 예로 해볼게요. 밑에에도 제가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얘도 hello라고 입력을 한다면은 그대로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anf는 이 보관함의 주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ampersand 없이 얘만 써도 이미 보관함의 주소를 건네주는 것이다. 그리고 얘는 이 어레이의 첫 번째 인덱스 값의 주소를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더 간단하니까 얘를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지금 뭐 실습용으로 급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 조심하고 있진 않지만은 이 중요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꼭 문자열의 크기 그리고 이 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얘 있죠? 얘를 잘 써주셔야 합니다. 이 널 터미네이터 표시를 포함한 이 어레이 사이즈 등의 정보를 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신 다음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에러가 안 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도 scanf로 입력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영상 초반에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와 관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이 printf 때문에 일단 뭐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일단 얘를 포함을 하고 봤죠. 사실 이 라이브러리는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에러 얘네들과 관련된 함수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예요. 한번 어떤 애들이 있나 같이 한번 구경 가시죠. 구글에다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변수나 함수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페이지가 겁났지만은 저희는 이 지금 이 라이브러리 안에 어떤 성격의 함수가 있는지 저희는 알기 때문에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 라이브러리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들입니다. 뭐 사이즈, 파일, 뭐 포지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두 개에서 이 파일과 포스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중에 이 시어너에서는 이 메모장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데이터를 스탠다드 인으로 읽어오기 위한 변수와 그리고 그 파일 안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스탠다드 스트림과 관련된 변수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의 매크로들이라고 하는데 이미 정의되어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널도 이 스탠다드 IO에 있었네요. 그리고 버퍼의 사이즈, 엔드 오브 파일, 내가 어떤 메모장을 스탠다드 인으로 읽어온다고 한다면은 그 파일을 다 읽었을 때 이제 이 엔드 오브 파일이라는 변수가 띵 켜지는 거죠. 이 모두가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 송신하고 수신하고와 관련된 매크로들이에요. 여기 스탠다드 에러와 인과 아웃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함수들을 볼게요. 역시 파일 관련 함수들이 먼저 보이죠. 제가 어떤 파일을 스탠다드 인으로 읽어온다고 한다면은 다 읽었으면 이 클로즈 해야 되기 때문에 클로즈 더 스트림, 스트림을 닫는다 라고 하는 펑션인가봐요. 얘는 이 클리어 에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스탠다드 에러에 어떤 통신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면은 그 스탠다드 에러를 클리어 해라 하는 느낌의 함수인 것 같죠? 이제 용도를 아니까 각각의 함수들이 언제 쓰이는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려면 읽어봐야겠죠? 여기 메모장 같은 걸 읽을 때 사용하는 파일 오픈 함수도 있고요. 또 내리다가 보면은 저희한테 익숙한 이 printf 함수가 보이죠? 이 형식화된 문자열을 스탠다드 아웃으로 보낸다. 그래서 저희가 printf hello world를 하면은 그게 스탠다드 아웃, 그 검정색 화면에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탠다드 아웃으로 형식화된 문자열을 보내는 함수랍니다. printf예요. 그리고 이 위에 fprintf가 보이죠? 원래 printf는 형식화된 문자열을 스탠다드 아웃으로 보낸다고 한다면은 얘는 형식화된 문자열을 스탠다드 아웃이 아니라 스트림으로 보낸대요. 스탠다드 아웃으로 보내면은 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보내면은 그 검정색 화면, 저희가 볼 수 있는 화면에 그 문자열이 전송이 되지만은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스트림으로 보낸대요. 맞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메모장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어너에서 메모장 같은 곳에 글씨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함수로 보이죠. vprintf? 얘는 형식화된 문자열을, 얘는 형식화된 문자열을 이 변수의 리스트를 이용하여 스트림으로 보낸다 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 봅니다. 아주 다양한 함수들이 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scanf가 보이죠. 스탠다드 인으로부터 형식화된 인풋을 읽는다. 저희가 아까 이 검정색 네모난 화면에서 스탠다드 인 채널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건네줬었죠. 그래서 scanf가 있다면은 이 스탠다드 인에서 형식화된 스트링을 읽는다. 이 프로그램이 받아들이는 그런 함수예요. 이 fscanf는 마찬가지로 파일 scanf인데 이 형식화된 문자열을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온다는 거죠. 그 뜻은 이 커널, 스탠다드 인이 아닌 이 스트림으로부터, 예를 들면 뭐 메모장으로부터 읽어올 때 이 함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함수들이 나오는데 사실 얘네를 설명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 get과 put이 들어가는 함수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get은 보통 input의 의미로, 여기서 이제 put은 이제 output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get과 put들이 보이죠? 이 put찰은 이 캐릭터 하나를 스탠다드 out으로 보낸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hello world 라고 한다면은 printf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put string, 스탠다드 아웃으로 스트링을 보낸다. 헬로 월드 바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이 printf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예에서 scanf로 이제 문자열을 읽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get도 읽어보니까 스탠다드 인으로부터 하나의 라인을 읽어드린대요. 그렇다면은 이 scanf로 스트링을 받는 것과 이 getS로 스트링을 받는 것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이 scanf를 이용해가지고 이 A에다가 문자열을 받았는데 얘랑 이 getS, getString 얘랑 용도가 똑같습니다. 뭐 저희가 얘의 내용을 프린트를 한다고 했을 때 scanf로 해도, 예를 들어 뭐 건 입력하면은 프린트가 되고요. 뭐 get으로, getString으로 입력을 받는다고 해도 뭐 건이 입력하면은 똑같이 건의를 잘 입력받고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canf로 스트링을 받거나 get s, getString으로 스트링을 받거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또 get가 있다면은 puts도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무 스트링을 받은 다음에 puts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한다면은 이 scanf로 스트링을 받고 puts로 그냥 스트링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아웃으로. 이 스탠다드 인으로 문자열을 받는 scanf s랑
Get_S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내보내는 이 printf 스트링이랑 puts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각 함수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겠죠. 저희가 알다시피 이 scanf는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포맷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트링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인티저도 받을 수 있고요, 플롯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scanf의 단점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공백을 입력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요. 또 끝에 이 널 터미네이터와 관련을 해서도 잘 신경 써줘야 되고요. 뭐 장단점이 있어요. 또 뭐 scanf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인티저 두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뭐 타입이 다르면 또 메모리 구조도 뭐 신경을 써줘야 되고 아주 사소한 에러가 많이 일어나는 scanf입니다. 제가 아까 scanf로 어레이를 받을 때 이 공백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트링 하나를 받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scanf로 예를 들어서 hello 띄고 world를 해보면은 hello 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공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반면 이 get는 공백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 뭐 hello world 하면은 공백도 잘 읽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get만 쓰실 텐데 얘도 장단점이 있어요. 얘를 쓰면은 뭐 공백도 받을 수 있고 뭐 널 포인트도 신경 안 써서 좋은데 뭐 한 번 값을 받은 다음에 뭐 플러시를 이용해가지고 뭐 버퍼를 비워줘야 한다거나 또 예전에는 뭐 get 이 함수에 대해서 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2011년도에 뭐 get 대신 fget라는 게 나오기도 했고 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scanf의 업그레이드 버전 뭐 scanf s도 나오고 뭐 get의 또 업그레이드 된 또 s도 나오고 각 도메인마다 어떤 형식의 인풋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뭐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나 뭐 차이 동작 방식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 같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인풋 값을 받아내는 거는 scanf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문자열을 포함해가지고 뭐 다양한 타입을 한 번에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 또 이와 관련된 정보가 또 큰 주제로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 scanf와 printf만으로도 충분히 잘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얘네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할 텐데 당장 나는 어려운 형식의 인풋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나에게 꼭 맞는 스탠다드 인풋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scanf와 printf만 한번 집중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printf의 단짝 이 printf가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을 하는 함수였다면은 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이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scan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